앞쪽 영상은 없답니다. 요 앞차가요, 비상등을 켜고 갑니다. 아, 2km 전부터 비상등을 켜고 갔대요. 올려주신 영상은 요것밖에 없어요. 가보겠습니다. 앞차가 비상등 켜고 가면서 네, 여기서 아이쿠, 다시 앞차가 비상등 켜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붙더래요. 오른쪽으로 좀 붙네요, 그죠? 오른쪽으로 붙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급제동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피했는데 사고 났대요. 이분 말씀이에요, 이분 말씀. 어떻게 보면은 저 차 추월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추월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앞차가 가다가 급제동해서 제가 피하다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앞 블박차가 먼저 넘어가려고 한 건지 브레이크가 먼저인지,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서 앞차가 중앙선을 밟고 일부 물고 좌회전합니다. 왼쪽 깜빡이 없이 계속 비상등 킨 상태로요. 여기에 대해서 네, 이분께서요 과연 누가 더 잘못입니까? 앞차가 비상등 키고 하다가 이유 없이 급제동해서 저는 그걸 피하려 했는데 그 차가 꺾어서 사고 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블박차가 추월하려고 하는데 그 차가 좌회전도 꺾었다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자,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더 잘못이다는 의견이 10%,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0%입니다. 저는 이거 블박차가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마침 그때 앞차가 좌회전 돌아 사고 났다고 그렇게 봐서 블박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시청자 투표해 볼까요? 그랬더니 이분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차가 2km 전부터 비상등 깜빡거리면서 진로방해를 하다가 사고 지점 20m 전에 갑자기 급제동하면서 오른쪽으로 붙이기에 블박차량 이를 피해보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는데 그런데 상대차 갑자기 좌회전 깜빡이 없이 네,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해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 어느 쪽이 정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이는데 시청자 의견과 투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방송, 네, 한번 그렇게 좀 방송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90%가 블박차 잠이 더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번 방송하면 다시 불리하게 결과 나오더라도 방송 못 내립니다. 그래도 방송할까요? 그랬더니 네, 앞차가 브레이크 잡아서 이유 없이 급제동해서 제가 그 차 피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서 투표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도 블박차 잠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요. 우선 중앙선을 볼까요? 여기요. 중앙선 여기요. 이거 요거 넘어가는 거요, 요거요. 이 직선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먼저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왼쪽으로 그래서 붕, 예. 그래서 앞에 차가 깜빡이, 브레이크 등 들어오기 전에 블박차 먼저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분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분은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근데 많은 분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앞차가 빨리 안 가면은, 비상등 키고 빨리 안 가면은, 지금 안전거리 지키면서 빵! 하면서 갔었어야죠. 예. 그리고 앞차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90%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차 잠이 더 크다는 10%가 이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는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볼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리고 중앙선은 일부 물은 거잖아요. 일부요. 요쪽만큼. 예. 앞차는 깜빡이 없이 좌회전하는 점에 대해서 글쎄 한 30% 정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거는요. 누가 더 잘못인지는 소송하셔야 돼요. 분심이 가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소송해보세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